여러분, 요 꽃 너무 예쁘죠? 바늘꽃입니다. 이 붉은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이 붉은 바늘꽃이 유난히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특히 얘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자라도록 손질을 해줬는데요. 너무 예쁘게, 꽃을 풍성하게 제가 몇 번을 쳤는지, 키가 한 60cm 될까요? 그 정도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많이 맺었어요. 이 옆에 천산아팔꽃이 이렇게, 뿌리 활동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많이 맺었어요. 남부지방에는 또뭐 보온재를 좀 덮어주든가 하면, 이렇게 뿌리 활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꽃좀 보세요. 아, 오랜만에 정말 한동안 못 왔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어떻게 와야 되겠다 조금 해서 왔더니 이제 아이고 이렇게 또 예쁜 꽃들이 반겨주니까 또 행복하네요. 이꽃 보세요. 이렇게 꽃이 많이 맺혔습니다. 원래 꽃볼수 있을까? 당해 연도에 꽃볼수 있을까 했는데 폭풍 성장, 얘들이 성장이 정말 성장을 빨리 해요. 그래서 그냥 꽃을 이렇게 많이 맺어줬네요. 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 꽃도 제대로 한번 손도 못 봐주고 했는데 그나마 팝콘 백원이야. 아직도 이렇게 예쁨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분홍도 제가 많이 잘랐었는데 많이 소복해지고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못본 사이에 이게 하늘마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제 손에 이렇게 잡힐 만큼 여기도 이거 보이시죠? 너무 기특해요. 원래 정말 열매를 못 보나 했는데. 아, 이렇게 열매를, 가을 햇살에 열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아, 우리 다로농부님 씨앗 주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중간중간이 이렇게 달린 거. 그리고 이렇게 꽃 피더니 이렇게 또 많이 달렸어요. 열매도 몇 개야, 둘레 많이 달렸어요. 한 10개쯤 달린 것 같아요. 밑에도 달리고. 그리고 골드 피라미시 또 요즘 막 피기 시작해요. 색감이 엄청 예뻐요. 이 키를 너무 키우면 이렇게 조금 잘라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여기 속에서 몇 개가 장독 사이에서 몇개 살아남아서 이렇게. 아, 너무 바빴어요. 원래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해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순직히 해서 키우면 조금 작은 키로 또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용담이 해가 진다고 이렇게 잎을 다 다물었네요. 용담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월동하고 하니까 키워볼 만하죠. 우리 야생화니까 아무래도 사랑받는 것 같아요. 꽃 피는 염자도 잘 견뎌주었어요, 여름에. 엄청 큰 대모르가, 대품 대모르가 원래 녹아버리고, 작은 대모르만, 옹겨심은 내 아이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주어서 그래도 고맙죠. 요, 카랑코의 칼란디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얘들이 깍지, 진디 이런 게잘 생겨요. 근데 뚝뚝 잘라서, 꽂아서 이렇게 햇빛에 내놓으면, 이렇게 통통하고 소복하고 예뻐져서 겨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꽃대 올려주지 싶어요. 통통하고 이쁘죠? 여기는 메발톱 군락지고요. 우리 사천바위솔이 꽃을 다 물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전부 다 꽃을 물었어요. 우리 요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 이렇게 수반처럼 생긴 화분에 이렇게 심었었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 또 대품. 대품.
대품 외목대. 요 꽃도 엄청 제가 한 수십 번은 숨짓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자르고 자르고. 보세요. 외목대. 이렇게 젓가락보다 더 굵어요. 지금 젓가락 한 두 개 정도 되는데요. 느시나니 예쁘죠? 얼마나 꽃도 많이 피워졌는지. 기특해요. 이렇게 키워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꾸준히 키우다가 또 외목대로 키워보고 하는 것도 식물 키우는 재미 같아요. 이 땅콩사랑초도 엄청 꽃을 맺었죠. 예쁘게 피었는데 이제 해진다고 이렇게 다 잎을 다 물었네요. 얘는 정말 키워볼 만하죠. 그리고 한번 물 말려서 대머리 되었던 와인컵 지선이 이제 풍성하게 잎이 다 자랐고요.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쿠페아도 폭풍 성장해서 이 꽃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얘도 물 말리면 좀 곤란해요. 아이고, 이 외목대도 말라가지고 그래도 꽃을 피운다고. 아이고, 애잔하네요. 이렇게 두 군데나 부러졌어요. 외목대가 아깝죠. 그리고 총채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지기 전에 보게 돼서 다행이네요. 아, 이 색감이 너무 예쁜데. 아이고, 뭐라고 표현이 안 되고. 또 해질 무렵이라 조금 덜 예뻐 보여요. 제가 아게라텀을 많이 이렇게 잘라주고 삽목하고 했더니 엄청 짱짱하게 이렇게 원래 꽃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라색 솜털 같은 꽃 피우는 아이 알죠? 아이들은 진작에 잘라주면서 키워야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답니다. 너무 짱짱하고 예뻐요. 이 아메리칸 블루도 이거 한 폭이에요. 하나 꽂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보이죠? 하나 꽂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화분에 폭 떠서 옮기면 하나 가득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두문두문 꽂아놨는데 또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얘도 삽목이고 얘도 아게라텀 삽목이에요. 얘는 꽂아두기만 하면 그냥 100%입니다. 이거 엔젤 카랑코에 엄청 풍성해졌죠. 또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주신 건데 제가 키 크지 말라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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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붙들려도 보세요. 이 꽂아두기만 했는데 이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물들고 꽃 피우고 이렇게 삽목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남천 나팔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남의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삽목 한번 해봐라 해서 가지 뜯어준 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폭풍 성장했어요. 내년에 아마 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엄청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삽목해서 소복하게 자라는 거 보면. 요거 다이아몬드. 이제 꽃이 이제 여름 내 고생하고 이제 꽃을 피워주고 잎도 풍성해지고 예뻐집니다. 이렇게 나누며 사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나누며 살도록 노력할게요. 이 귀여운 아부틸론은 아직도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말랐어. 제가 물을 듬뿍 줬더니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잎에 정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날씨가 좀 좋아졌다는 뜻이죠. 옐로 엔젤도 그때 여름에 바짝 잘랐잖아요. 또 이렇게 길게 화분보다 길게 자랐습니다. 잘라서 또 꽂으면 돼요. 대왕꽃기린도 이거 삽목한 거거든요. 작년에 삽목했는데 원래 계속 키우면서 이제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삽목의 다리는 이게 단연 란타나라고 할 수 있어요. 란타나가 삽목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꽃도 많이 피워주지만 삽목도 잘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삽목 원래 해서 이렇게 외목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탁 자르고 키우면 제대로 외목대 되겠죠. 키가 거의 한 1m 가까이 자랐습니다. 이 작은 화분에서 물을 항상 받아둬야지만 얘들이 또 물을 많이 먹어요.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그런가 봐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그리고 달리아도 여전히 예쁘죠. 이 달리아도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예상보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씨앗을 맺힌 걸 두 개를 제가 받아놨었는데 삽목 잘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서 꽂아 놓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름에 완전히 힘 없고 애들 막 힘들할 때 그때 막 밑에 뿌리 막 패이고 했을 때 제가 잘라서 꽂은 아이가 이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 달리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보이죠? 바늘꽃 외목대 보이죠? 밑에 이거 커요. 막대기가. 근데 이렇게 비슷해요. 이거 보세요. 란타나. 이거 그냥 꽂아가지고 밖에 노지에 내놓으면 이렇게 성장을 잘해요. 꽃도 많이 피고 외목대 형성도 잘해주고 최고죠. 요즘은 이렇게 바늘꽃이 최고로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게 장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풍선처도 끊임없이 애기 풍선 보세요. 쬐그맣게 달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기특해요. 이 바늘꽃이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는 거 보면. 이 바닥에 꽂아 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싱그러운가요? 가을엔 또 국화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아스타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은 아스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